장혜성 변호사님, 왜 북송 변호사를 지원한 거죠? 저요. 여기 돈 때문에 왔습니다. 이야, 이렇게 솔직한 변호사가 있다니 신선하다, 신선해. 꼭 붙여줘야겠는걸? 어? 뭐 이런 반전 드라마를 원한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드라마 상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퇴학을 당했습니까? 얘기하면 붙여주실 겁니까? 얘기가 임팩트가 있으면 혹시 모르죠? 임팩트야 확실히 있죠. 10년 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가정부로 일하던 집 딸이었는데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 아주 재수 없는 애였죠. 그리고 전 봐서는 안 되는 그 애의 치부를 봐버렸어요. 전교 10등 정도 하던 애가 그땐 전교 1등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축하 파티를 열어줬고 저와 엄마는 그의 축하 파티에 요리를 해야 했죠. 징계위원회 열렸었어. 자퇴 쪽으로 결론 내렸다. 이거 판사님이 퇴직금조로 챙겨주셨거든. 받지 마. 나 믿으면 그 돈 받지 마. 나 오늘 퇴학당했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엄마 속도 없어? 화도 안 나?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잖아? 내 딸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학교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내 딸이 맞고 서대석 판사 당신이 틀렸다고 보여줄라고 이러는 겁니다. 너 진짜 내가 쏘는 걸 본 거야? 너 안 봤잖아. 비겁하게 왜 자꾸 거짓말해? 그래, 나 못 봤어. 네가 거짓말하니까 너 잡으려고 거짓말한 거야. 말해. 지금 말한 거 그대로 우리 엄마한테,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 네가 벌 받는 게 맞는데 내가 왜? 서도야!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인 거야? 너의 도망쳐! 지금처럼 꼭꼭 숨어있어. 말하면 죽일 거다. 그러니까 평생 숨어있어. 너 설마 목격자라고 나서려고? 당연하지. 넌 아니야? 나도 맞아. 사고 목격자라고 신고하려고. 어디 한번 증명해봐. 쫄지 않고 법정에 가서 증언하면 인정할게. 대신 너도 와서 같이 증언해. 좋아, 갈게. 왜 안 들어가나? 그러는 넌 왜 안 들어가는데? 셋세면 같이 들어가. 혹시 목격자는 없습니까? 전 이 살인사건의 목격자 장혜성이라고 합니다. 똑똑히 봤어요. 말하면 죽인다 그랬지? 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꼴보기 싫으니까 따라오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 첫사랑이야. 누군데 네 첫사랑이? 엄마! 농구공장으로 던져주세요! 아 진짜! 착하고 똑똑하고 이뻐. 죽이게. 와 지금 보니까 되게 미인이시네. 아 맞다 맞다! 졸리 졸리! 안젤리나 졸리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근사한 여자야. 보고 싶었어요 혜성씨. 이 껌딱지는 뭔데 자꾸 널 따라와? 저 기억 안 나세요? 낯이 익은 거 같아서요. 나 기억 안 납니까? 차관으라고. 전에 한번 봤죠? 초면인데요? 아니 왜 국선전담 변호사 볼 때 잠깐 봤잖아요. 장변이라고 부를까요? 그건 좀 어감이 왠지 지저분하다. 짱변이 더 낫겠다. 짱변! 어때요? 난 짱변이 나처럼 국선전담 변호사가 꿈이라고 생각해요. 쪽팔리게. 내가 88년에 세대니까 그렇지. 때를 잘못하고 난 걸 어쩌겠어? 장 변호사님!
세상에, 너 고성빈이 변호사야? 설마 이 사건 검사가 너였어? 얼마 만이지 우리? 10년 만인가? 검사랑 변호사랑 무죄 주장할 거야? 싫다. 10년 만에 만난 동창 앞에서 개망신당할 일이니? 변호사도 나처럼 날 믿어주면 좋을 텐데. 변호사가 누군데? 국선 전담 변호사래. 장혜성이라고. 장혜성? 재판 잘 봤습니다, 차 변호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피고인을 무작정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고요. 전문성은 없고 인간성만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무능한지도 잘 봤습니다. 짱변 정말 인생도선 참 특이하게 잡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줘도 변호사는 피고인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빈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포기 안 해! 절대! 원래부터 포기 안 하려고 그랬어. 넌 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면 돼. 싫어요. 난 안 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성빈이 무죄야. 그러니까 당신이 무죄라는 거 밝혀내.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증거 있어. 그렇게 노려보면 없던 증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다니?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증거야. 진실은 재판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 거야. 피고인들을 믿지 않으세요? 가끔은 그 믿음이 독이 될 때도 있어. 정말 많이 닮았다. 네가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내 딸이 맞고 손에서 판사 당신이 떼렸다고! 마음은 거짓말을 못해. 그러니까 당신이 꼭 밝혀내야 돼.